기다려. 시야에서 사라지고. 옳지! 안녕하세요. 설채현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네 번째,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계속 반복해도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아요. 저희 예전에 분리불안 편 봤을 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릴렉세이션 프로토콜만 그대로 따라하시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은 기다려 교육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다려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초비 잠깐 나와볼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는 기다려를 잘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앉아. 기다려. 옳지. 먹어.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는 기다려 잘해요 라고 하세요. 이거 하나만 해놓고. 조금 더 귀여운 거 한번 해볼까? 좀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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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먹어. 맨날 우리가 이런 것만 해놓고서, 이거 개인기 가르쳐놓고서 우리 아이는 기다려 잘해요, 제가 잘 가르쳤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일부분, 그리고 그냥 개인기일 뿐입니다. 기다려에는 3요소가 있어요. 시간, 거리, 방해 요소. 여러분들은 간식이라는 이 방해 요소만 연습을 한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시간과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을 얼마만큼 늘려야 되지?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해 요소를 줘야 되지? 되게 헷갈리고 나 혼자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릴렉세이션 프로토콜 과제 1부터 15까지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조금 응용하면서 따라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아니면 보호자가 신호를 줬을 때 조금 더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바로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에 했던 거, 리더십 프로그램 세 번째 했던 마법의 양탄자 매직 매트 교육이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과제 1부터 15까지를 하기 전에 기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다려 라고 딱 한 번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 실수하냐면 여기서 한 발자국 뒤로 갈 때 이 첫 번째가 힘들어요. 아예 한 발자국 다 가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제를 하다 보면 한 발자국 가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한 발자국 가면 바로 움직여요. 얜 바본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난이도를 낮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좋은 보호자, 좋은 선생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기다려 하고 한 발자국을 다 가는 게 아니라 더 낮춰야겠죠? 가는 척 했다가 바로 돌아와서 옳지. 이거를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옳지 이후엔 움직여도 돼요. 쇼, 자리. 앉아. 기다려. 가는 척 했다가 바로 다시 와서 옳지. 그리고 이 보상을 줄 때 허리를 숙이지 마시고 무릎을 숙여서 기다려. 그리고 절대 래퍼가 되면 안 돼요. 반복하지 마세요. 한 번 얘기하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뒤로 갔다가 와서 옳지. 자, 저도 지금 실수한 거예요. 제가 충분히 무릎을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비가 점프하는 겁니다. 기다려.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와서 옳지. 점프하지 못하게 무릎을 숙여서 기다려. 뒤로 갔다가 살짝 다시 와서 옳지. 점프하지 않게 무릎을 굽혀서. 지금 5번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한 발자국 가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기다려. 다시 돌아와서 옳지. 이제 조금씩 기다려의 컨셉을 이해해가는 거죠. 다시 기다려. 옳지. 지금 이건 시간과 거리 중에 거리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려. 옳지. 한 발자국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두 발자국 가볼게요. 기다려. 옳지. 그리고 우리 배웠죠? 절대로 옳지 하면서 손이 움직이면 안 되고 옳지 이후에 반박자 쉬고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잘할 거예요. 이제 컨셉을 이해했어요. 세 발자국 가볼게요. 기다려. 옳지. 거리만 늘리면 안 되겠죠? 이제 세 발자국 가서 5초 세고 돌아올게요. 기다려. 네.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시. 그냥 모른 척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의 집중력은 아주 짧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얘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 잘했잖아요. 더 하기 싫어하면 거기서 끝내세요. 억지로 더 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초비 자리. 기다려. 그리고 방금 세 발자국 갈 때 못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더 쉽게 가줘야 됩니다. 옳지. 대신에 진도는 더 빠르게. 기다려. 옳지. 기다려. 아까 세 발자국 잘 안 됐어. 무시. 실패를 해봐야지만 초비도 내가 어떨 때 칭찬받고 어떨 때 칭찬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요. 무조건 성공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이들이 생각을 하려면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발자국부터 다시 가볼게요. 기다려. 옳지. 자, 다시 세 발자국. 기다려. 자, 여기서 바로 주지 않고 5초를 셀 거예요. 속으로 세세요. 자, 3초에서 움직였죠. 그러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분은 세 발자국에 3초 정도. 다시 자리. 기다려. 옳지. 꼭 그렇진 않아도 되는데 마주칠수록 아이들이 보호자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거니까 훨씬 더 좋겠죠? 기다려. 딱 3초.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올려나가야 되고요. 저희가 올려드릴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에 있는 과제, 이 과제는 과제 1부터 15까지 있고요. 과제 하나당 3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근차근히 한 3개월 정도에 됐을 때 마스터하는 거를 목표로 놀이처럼 재밌게, 훈련이 아닙니다. 놀이입니다. 놀이처럼 재밌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과제 1에 있는 거 몇 개만 한번 불러주세요. 자리. 첫 번째는 2초 동안 앉아있는다. 뒷걸음질 치지도 않고 2초 동안만 앉아있으면 돼요. 기다려. 속으로 세세요. 옳지. 두 번째, 5초 동안 앉아있는다. 5초가 힘들면 2초에서 5초 사이로 한 번 더 진검다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다려. 옳지. 이제 순서대로 안 하고 좀 재밌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주 많은 상황들을 아이들한테 경험시켜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교육이에요. 또 좌측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기다려. 지금 보면 제가 기다려라고 얘기하는 순간 딱 차분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다려. 옳지. 지금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 있어요. 초비가 잘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자리를 뜨고 냄새를 맡으러 다니죠. 이건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난 이제 조금 쉬고 싶다라는 얘기니까 억지로 더 지금 공부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이때 쉬게 해주세요.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쉬게 해주고 자기가 흥미를 느끼면 다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금 아예 안 기다린 것 같지만 목표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의 양탄자 교육을 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려. 앉아. 자리. 기다려. 옳지. 이건 소리에 예민한 아이들이 차분해지게 하는 교육 중에 하나겠죠? 초비는 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벽을 터치하고 올게요. 기다려. 네, 이건 실패. 이게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예 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갔으면 안 움직였을 거예요. 기다려. 지금 보세요. 옳지. 강아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 앉아있는다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리.
네, 최대한 쉽게, 처음에는 무조건 쉽게, 나중에는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다 돼요. 기다려 보세요. 실패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세분화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이거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성공시켜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한 번에 하면 안 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쪼개서 하면 돼요. 옳지. 기다려. 옳지. 기다려. 원을 제가 쪼개서 조금 조금씩 할 거예요. 옳지. 기다려. 옳지. 자리. 기다려. 옳지.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사실 자꾸 얘네들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못해서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더 차근차근히 알려주면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과제 11에 어떤 게 있냐면 시야에서 사라져서 벽을 가볍게 두드리고 돌아오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교육에 좋을까요? 분리불안 교육에 좋아요. 그래서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은 모든 행동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수학으로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야에서 사라져 볼 건데요. 근데 이거 분명히 실패해요. 초비는 아직 연습이 완벽히 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무조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까지만 한번 성공해보죠. 두드리진 않아도 사라졌다 돌아오는 것까지만 제가 한번 어떻게 성공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 기다려. 옳지. 자, 이제 문을 열었다가 기다려. 옳?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옳지를 했기 때문에 실수해도 칭찬해줘야 돼요. 기다려. 옳지. 이제 시야에서 잠깐 사라졌다 볼게요. 기다려. 처음에는 진짜 이 정도로 사라졌다 봐야 돼요. 하, 그쵸. 이제는 무시해줘야 돼요. 기다려. 사라졌다가 바로 와서 옳지. 기다려. 옳지. 이제 시야에서 사라져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볼게요. 기다려. 옳지. 너무 잘했어요, 초비가. 자리. 이제 행동도 느려졌어. 초비 자리. 기다려. 옳지. 하나 더 줄게. 기다려. 시야에서 사라지고. 옳지. 와, 대박이다 진짜. 이런 건 다 어떤 연습을 하는 걸까요? 우리 밖에서 문 두드리면 짖는 아이들 많죠. 이런 거를 다 세분화해서 그래도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걸 해놓은 게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에요. 하루 5분씩 두 번을 꾸준히 훈련이라 생각하지 말고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 연습을 해보세요. 당연히 이 리더십 프로그램 네 번째부터 하는 게 아니라 1, 2, 3 다 보고 나서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을 어느 공간에서 할까요? 다 거실에서만 해요. 절대로 거실에서만 하지 말고 거실에서 했다가 안방에서 했다가 작은 방에서 했다가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잘 된다라면 그 다음은 어디로 해야 되죠? 야외의 조용한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만 잘 돼도 80%의 행동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번 꾸준하게 저 믿으시고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교육은 모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해야지 가장 효과가 좋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과제 12에 있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안녕이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를 끝으로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기다려. 촉, 안녕. 옳지. 자, 처음엔 쉽게 쉽게 해줘야 돼. 100% 막 잘하게 만들어주면 애들도 재미없어요. 안녕, 저도 안녕. 또 놀러오세요.